주님 전에 모인 자들 저희 모여서 주님 공부하기 위해 모여 있을 때 주님 저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게 이 시간 귀중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3장을 하다가 4절까지 했습니다. 5절부터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여 심정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6절에도 그가 입을 벌려 하느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절에 보시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고 지금 그 용이 그에게라고 돼 있죠. 용은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는 지금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능을 줘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신성 모독을 한다고 돼 있죠. 18, 6절에 보면 신성 모독을 하고 5장 5절하고 6절은 주님에 대한 대적하는 신성 모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7절에 보면은 전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13절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사탄으로부터 그 적그리스도가 받게 될 권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권능이고요. 종교적인 권능으로는 신성 모독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권능, 경쟁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될 그 적그리스도는 결국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에서 전부 다 왕의 존재. 그러니까 그 옛날 그 고대 국가에 보면 이제 그 제정일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제사장하고 정치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교황이다. 교황은 지금은 종교적 지도자 였습니까? 교황이 예를 들어서 EU 전체 또는 전 세계의 뭐 그 정치적 지도자가 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황이 그 교황 동시에 예를 들면 뭐 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UN 사무총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권능을 갖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 보면 13,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 하늘에 있는 거다를 모독하는 지금 모독하는 게 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과 주님의 이름이고요. 하늘 성막,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막이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자들. 거기에 있는 자가 누구죠? 휴거된 교회죠. 이미 그 주님의 구원받아서 휴거된 교회가 주님의 성막에 가 있을 테니까 그걸 전부 다 모독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지금 다니엘서 저희가 한 3, 4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7장 25절에 보시면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그때의 법을 바꾸려고 할 때니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분 손에 주어지리라 되죠. 여기서 그가 적고 있으면 되죠. 25절에 그가 지극히 높은 이를 대적하고 엄청난 말을 한다는 게 바로 지금 보면 13년 5절의 신성 모독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신성 모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3년 반입니다. 그게 42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장 25절에 있는 내용과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 얘기가 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의 얘기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얘기를 뭐 거의 글자도 안 바꾼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저희가 그 몇 주 동안 공부한 이유가 다니엘서의 내용이 계시록 내용과 정말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군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하면서 저희가 역사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들은 전부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얘기만 실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 얘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실현됐다는 뜻은 적그리스도 얘기도 실현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그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얘기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이런 얘기 다 드린 이유가 역사적으로 다 이미 경쟁이 됐다. 그건 적그리스도 올 것이다.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에 신성 모독이 있을 거고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 얘기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신성 모독이 뭐냐고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큰 신성 모독은 주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누가 저지른 죄죠? 사탄이 저지른 죄죠. 루시퍼가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가 무슨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주님 옆에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룹이었던 피조물이었던 루시퍼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요. 13, 7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보면 전쟁을 한다는 권능이 되어 있는데, 이 전쟁한다는 권능이 계시록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보시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시중에 나온 자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지금 용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 그 앞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신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다가 온 구덩이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그 사탄 또는 사탄의 그 추종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그 전쟁한다는 얘기죠. 12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박금을 보고 사냐를 낳은 그 여자, 사냐를 그 낳은 여자,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더라. 전쟁을 하거나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결국 여기 보면 특히 여기서 11장 7절에서 보면은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누굴 죽인다고 되어 있죠? 두 증인을 죽이는 얘기예요. 11장 7절은. 두 증인은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인치신 사람이랑 다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죽일 정도의 권능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요? 사탄이. 근데 사탄의 권능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한이 있냐면 마음 두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능, 사탄의 이 사악한 권능은, 계시록의 사탄의 마음 권능은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사탄이 이런 권능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사탄한테 이런 그 환란을 주게끔 하셨는데 그 기간을 제한하신 겁니다. 영원히 주신 게 아니고 마음 두 달만 하신 거죠. 천년왕국을 생각해보면 마음 두 달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도 마음 두 달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물론 당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힘들겠죠. 뭐 군대, 요즘에 군대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뭐 20개월이니 18개월이 하는데 여전히 군대만 그 아들님을 군대 보내면 길잖아요. 본인은 더 길 거고요. 군대를 안 보내놨다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왔지 이러는데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마음사는 길 거예요. 당하는 사람도. 하지만 역사를 놓고 볼 때 마음사는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에 그 사탄의 권능은 주님께서 이 큰 목적을 위해서 환란을 통해서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환란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주님께 오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어야 주님한테 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환란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사탄의 권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허락하시면 안 되니까 42달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환란의 경우, 심지어 그것이 대환란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또한, 우리의 겪는 고난 또한 주님의 통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이요. 그 13절 8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 또 창조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사실은 이 구절이 그 성경 그 주석서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 어렵다기보다는 논란이 많은 구절이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쭉 훑어본 제 결론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너무 친학적이어서 이것까지 다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거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사탄이죠. 그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탄의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나와 있는 나머지 뭐 자료들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 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냐면 몇 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월루드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얘기인데요. 월루드 성경학자는 결국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환란기에서 아직 주님한테 돌이키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국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난 사람들은 누구죠? 환란 성도죠. 그러니까 환란 성도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거고 환란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시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요. 그 이 계시록이 굉장히 무서운 책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주님께서 항상 어떤 환난에도 그 환난에 대한 그 대비책이라든지 결론 그거에 대한 제안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탄과 능력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얘기하시면서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적그리스도가 끝나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 적그리스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불못에 가져버릴 것이니까 42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겠지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서 박해 중에서 견디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 지금 위로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록 뒤쪽에서 보시게 됐지만 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는 전부 불못에 던져졌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졌어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13장에서 사실은 10절을 통해서 그 많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또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여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지금 있는 좋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는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적그리스도 얘기 지금 벌써 한 4주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탄에 대한 거 기억나시죠? 사탄에 대한 거 공부할 때 사탄도 이름이 여러 개 있었죠. 기억나시죠? 사탄은 뭐 용, 뭐 예뱀, 뭐 대적하는 자 여러 가지 있었습니까? 사탄에 왜 이름이 많이 있었죠? 사탄에 너무나 많은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사탄의 이름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여러 가지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많습니다. 사탄만 그럴까요? 적그리스도 누구죠? 사탄이 육화한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사람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육화되신 성육신하신 것처럼 사탄의 그 속성을 다 지지고 있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여러 이름이 있는 게 정상이죠.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는요. 죄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은요. 2장 전체가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뭐에 뒤에 오는 거죠? 환난기 뒤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얘기하게 되면 적그리스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직후에 오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장 계시록 대살로니가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교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배교한 일이냐면요. 여기서 그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 뒤에 3장의 뒷절이고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기 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배교가 있을 때 죄의 사람, 그 죄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그 이 땅을 통치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4절에 보시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죄의 사람이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고요. 대적하는 자라는 사탄의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름 기억나시죠? 대적하는 자라는. 지금 그 얘기가 연결해서 이 죄의 사람이라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죄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결국. 멸망의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을 가운데 나오더니 처음에 뿔 가운데 셋이 그 앞으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분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이 뿔이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뒷구절에 보시면. 근데 그
그 중에서 작은 뿌리, 첫 뿔들의 셋을 뿌리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작은 뿌리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전에 있던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니엘서 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뿌리라는 얘기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9장 20, 이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9장 26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시면 62일에 의해 메시아가 끊어질 텅이나 자기를 위한 아니라 지금 주님이 초림해가지고 십자가 돌려도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차 이말 통치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 전쟁의 날까지 황폐하는 것이 작정되어입니다. 장차 이말 통치자가 누구죠? 그 장차 이말 통치자가 뭘 한다고요? 그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성소를 파괴하는 게 누구냐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이말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소를 파괴하는 일이 환란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생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룰 때 하리니 이는 작동된 그것이 이루어질 때문이다. 누구요? 여기서 보면 자기를 높이는 왕, 자기 뜻대로 하는 왕 이게 누구냐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적그리스도 하면 주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한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피의 사람, 아니,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작은 뿔, 장차올 독지자,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사탄은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항상. 사탄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언제 얼마까지 높이려고 하죠? 주님까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확인할 텐데 한두가지 더 보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적그리스도 이름은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 얘기 지금 13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얘기 굳이 더 하지 않겠고요. 그 뒷절에 나오긴 할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한번 볼게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선한 목자죠. 우린 양떼들이요. 선한 목자라는 이름 많이 쓰죠.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목자, 우상 목자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고요 우상 목자. 어디 나오는 거?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맨 구약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1장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이렇게 세우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들의 발목을 갈갈치니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이 눈에 임하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이 완전히 어둡게 되게 하시니라. 이 바로 우상 목자, 바로 이 목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적그리스도가 허락하시죠? 하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으지 않으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종의 환난을 겪음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목적에서 적그리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기에도 주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걸 가르진 컨트롤이라고 주님이 모든 거에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경우 그것이 심지어 대화관람이라도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모든 걸 한다면 물론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의 보호를 받는 어떤 형태든.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얘기는 이제 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 사탄 얘기했고 적그리스도 얘기 끝났죠. 이 다음에 할 얘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일체는 얘기 많이 들었죠. 삼일체는 뭐를 삼일체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하나님, 성령을 삼일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과 성자, 성령은 궁극적으로 같은 거죠. 사탄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사탄, 성부가 육화한 게, 성육신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듯이 사탄이 육체화한 것이 적그리스도고요. 성령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영이듯이 적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거짓 대언입니다. 그 세 개를 합해가지고 사탄의 삼일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holy trinity라고 합니다. unholy trinity. 거룩하지 않은 삼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삼일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이 바로 거짓 대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거짓말, 이 사탄의 삼일체의 세 번째 거짓 대안제 얘기고요. 거짓 대안제 11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여기서는요, 첫째 짐승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 짐승 뭐가 다르죠? 일단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죠.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모리가 열 뿔을 가진 짐승이라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일곱 모리가 있는데 뿔이 열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3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는 땅에서 올라오고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열 개가 아니에요. 보통 성경, 특히 계시록에서 뿔은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는 왕을 상징할 때 많이 씁니다. 아까 그 작은 뿔이라는 거 다니엘서에서 잠깐 보셨지 않습니까? 그 작은 뿔이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거는 왕권 또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도 용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사탄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외형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적그리스도는 힘이라든지 권한 같은 면에서는 힘 면에서는 적그리스도보다는 거짓 대언자가 약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 대언자는 2개의 뿔밖에 안 했으니까 힘은 최소한도 물리적인 힘은 적그리스도 더 강한 걸로 보여요. 하지만 적그리스도 대신 이 거짓 대언자는 그 어린 양을 닮았다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을 닮았고 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처럼 순결하고 온유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거고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 말씀 많이 드시죠? 사기꾼이란 뭐 사기를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기를 당한다고 했을 때 사기꾼 중에서 인상도 굉장히 험악하고 아주 누가 봐도 범죄형이고 누가 봐도 나쁜 사람 같은 사람이 사기를 잘 칠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정말 착해 보이고 이 사람 정말 성실해 보이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사기꾼 쳐 보일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이 사기치기 쉽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볼 힘이 없거든요. 내면을 들여다볼 힘이 없기 때문에 외모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실 뭐 그 나이가 들수록 뭐 보통 40대가 넘어가고 나면 얼굴을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얼굴에 많이 그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얼굴을 보므로써 특히 눈빛을 보므로써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그 외모 안에 있는 내면을 알 수가 없죠. 한 길, 뭐, 뭔 물길을 알지만, 뭐, 열 길, 내가, 뭐라죠? 한 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서, 열 길 물속을 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외면 등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도 지금 어린 양 같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 얘기는 진정한 의미의 적그리스도, 진정한 의미의 거짓 대언자는 하나입니다. 그건 언제 오죠? 대활란이 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유사품, 유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역사상.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 할 때 저희가 네로, 히틀러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형 같은 거로서 역사상 있었다는 말씀 드렸듯이 거짓 대언자들도 최종적인 거짓 대언자는 혼란기였겠지만 거짓 대언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구절이 많이 나와요. 좀 이따가 찾아볼 텐데 누구냐고요? 그렇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걸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거나 오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긴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은요.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서점에 가셔서 조엘 오스틴 치세요. 그냥 잔뜩 있습니다. 그냥 뭐 긍정의 힘. 어저께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긍정의 힘. 뭐. 3,000원도 팔렸대요. 전세계적으로. 긍정의 힘. 그 다음에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을 믿으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가격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을 그냥 쭉 한번 훑어봤어요. 도대체 뭔 소리 했나. 전부 그런 얘기예요. 자기 개발서 같이 돼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예뻐질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정말 달콤한 얘기죠.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달콤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짜 복음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돈을 많이 벌든 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주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헌금도 잘 내고 그 다음 책도 사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을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엘 오스틴 미국에 가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 가면은 텔레비전 그러니까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은요 정말 특이한 나라인 게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은 뭐 저기 뭐 합법적으로 벌지 않았지 않았을까 나쁜 놈 아닐까 아니면 뭐 그냥 그 자체로 불만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머리 마음속에 사회주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찾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찾는다. 항상.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부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있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상당히 많은 게 용서되는 나라입니다. 아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정반면에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올바르게 주님을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 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저희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감명을 받았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미국 가가지고 그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침례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형제교회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교회가 없었거든요. 주위에.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란 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적 문화의 차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별 그냥 가까운 교회를 가는 사람이 많으니 너무 좋아요. 다 맞는 얘기하시죠. 성경 얘기만.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형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특이한 그런 게 있는데 테레빌트는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게 제가 세봤어요. 도대체 몇 개나 되나. 한 5, 6개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거 빼고 순수하게 기독교 설교하니까 미니멈 7개는 되는 것 같아요. 미니멈.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웃긴 게 조엘 오스틴 설교를 계속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분명한 점은 물론 미국의 그 기독교인 중에서 올바른 기독교인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엘 오스틴을 믿는 기독교인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착각하는 분들. 근데 그건 전부 다 조엘 오스틴의 그런 사탕발림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장사한 거거든요. 그건 결국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잘될 거라는 얘기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은 주님을 두려워라고 얘기하셨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하셨지, 주님 믿으면 돈 번다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거짓대하는 거죠. 전형적인. 물론, 진짜 거짓대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환란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환란이 아니면 조엘 오스틴이 거짓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대하는지가 없다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일 거예요. 조엘 오스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백인 중에서 정말 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도 파랗고요. 인물도 너무너무 좋고 정말 저는 좀 느끼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선하게 생겼습니다. 선하다기보다는 잘생겼습니다. 선한 인상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좀 잘생겼고요. 재밌는 거는 그 부인은 무슨 패션 잡지에 나온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라고. 사모님도 뭐 사모님을 얘기해주면 사모님 그 여자분도 설교를 하세요. 같이 설교합니다. 부부가. 근데 그 여자는 조금 제 눈에는 사악해 보이는데 미인은 미인이에요. 사악해 보이는 미인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이렇게 금발머리에 사악해 보이는 미국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몇만 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 그 진짜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전부 다 성경적인 얘기 전혀 안 하고 설교를 제가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는데 한 10분, 15분
제가 그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집에 누워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어. 저 이렇게 뭔 소리 하나. 10분, 15분 안 들어봤는데 성령이 전혀 안 해. 계속 그 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건강해진다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삼박자 축복이라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순복음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뭐. 순복음교회가군요. 저기 여의도에 순복음교회가 지금 조용기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얘기를 하는 사도들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했어요? 사도 바울이 눈병 때문에 끝까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순교했습니다. 사도 중에 순교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를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러면 열두 사도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더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행히도 저희 유튜브 채널은 여러 사람이 안 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뭐 소위 영어식으로 하면 뭐 politically correct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용기 목사가 쓰는 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원령은 예수, 이 성령을 팔아서 성령을 이용해서 다시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도 구원 안 받았어요. 그분은 조용기 목사 아들도 쳐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 안 받았어요.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 아들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속이고 있죠. 그게 거짓 대언자예요. 그 조용기 목사 인상은 좋잖아요. 뭐 머리 숱이 없으셔서 인상은 좋지 않습니까? 거짓 때문에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외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얘기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항상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이 맞는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라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 그게 트럼프건, 문재인이건, 조용기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뜻이든 여러분의 권위는 성경에만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셔서 아니라고 하면 믿지 않으셔야 되고 그걸 갖다가 말하는 사람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에 대한 게 속이 쉬운 사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한 경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잠깐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15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그것은 결코 논란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빚의 천사로 가장하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를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자들은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됩니다. 사탄이 빚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사탄의 사역자들도 빚의 사역자로 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결국에 대언자들이죠. 거짓 대언자들도 마치 빛의 사역자처럼 가장할 거라는 얘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불모든 단절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에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짓 대언자 속지 말라.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15절에 보시면 여기 아주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건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의지로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할 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19절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니하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왔죠.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열매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열매를 통해서 거짓 대언자가 뭔지. 근데 여기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열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말입니다. 말. 특히 어떤 말이냐면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진정한 신앙 고백. 왜 그럴까요? 왜 열매가 말이 행위가 아니고 말일까요? 그거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행위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나요? 구원은 행위로 안 되죠.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말에 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쉽게 이해하시려면 구원은 행위를 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가장 좋게 보면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 믿는 거죠. 그런데 행위까지 있어요. 그건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 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는 대로 행위를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그거는 뭐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신앙 고백은 주님을 믿었어요. 믿고 물론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한다는 전제입니다. 주님은 어차피 거짓말 중요하게 못하니까. 하는데 행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행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해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계시록 처음에 배웠던 이기는 자가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안 나오더라도. 정반대로 테레사 수녀처럼 어마어마한 좋은 행위를 했다 이거죠. 누가 봐도 인생을 다 걸고 정말 좋은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주님을 은혜를 위해서 구원 받는 걸 안 믿었구나, 아니면 그렇게 그런 신앙 고백을 안 했다면 그런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입양이 되는 거예요. 행위는 그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양이 되고 난 다음에 효도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입양이 되면 일단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파양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자녀예요. 단지 부유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입양이 안 됐으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잘해주는 거, 옆집 아들이 잘해주는 거 없겠냐. 그건 아들이 아니죠. 아무리 잘해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 신앙 고백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넣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뛰어난 말씀대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지금 20절과 18절 얘기는요,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짓 대언자에 대한 얘기죠. 거짓 대언자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 장사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팔아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는 이건 뭐냐면 거짓 대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주님께 잘못하고 잘못한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성경적인 거는 그 사람들한테 고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피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 저도 이거를 이 구절을 읽기 전까지는 진짜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하는데 성경 말고도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성경 외에도 권위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정말 매일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뭐 인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헌금도 많이 해. 그 교회에 맡기, 위적인 맡기 어려운 일을 자기 다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을 생각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는 뭐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그분을 고쳐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저도 우리가 머리 쪽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누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그 교공치 안에 그렇게 누룩이 들어와도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피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5장 1절. 그 로마서 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여러분 얘기도 했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초기 교회 중에서 가장 골덩어리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 코린트입니다. 코린트. 코린트가 그리스에 있었거든요. 그리스에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아주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물질적이고 그 육체적인 게를 강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여기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제가 시간이 한 18 구절 돼가지고 이걸 다 오늘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 고린도 교회 5장에 있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채고 있는 거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네는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교회 안에 동문단학교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생겨도 그렇게 안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성경적인 걸 얘기할 때 가끔씩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다른 게 왕왕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거에 있다면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신다면 그게 맞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런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 교회를 오염시키는 걸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계시록 13장 11절 관련돼가지고 고린도 전서 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만하고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대언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저희가 오직 주님의 권위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유혹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시간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